오늘의 두 번째 매치 젠지와 농심 레드포스의 대결에서 젠지가 깔끔한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POG를 받은 캐니언 선수, 페이지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선수 오늘 POG를 받으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스플릿 수상이 확정됐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오늘 경기로 인해서 받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시는 페이지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캐니언 선수도 오늘 POG를 받으면서 90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페이지 선수로 좀 확정이 돼서 살짝 아쉬운 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조금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이겨서 엄청 좋습니다. 네, 900점도 정말 엄청난 점수입니다. 페이지 선수 오늘 경기력이 정말 교과서 같았습니다. 농심 상대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지난 KT전 패배 후 팀적으로 좀 더 다듬은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플레이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보완했던 것 같고 또 바텀 뱀픽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던 그 패배로 인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오늘 깔끔한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캐니언 선수, 1세트 블루 진영에서 니달리를 선픽하고요. 레넥톤, 트리스타나를 뽑으면서 빠르게 상체를 구성하더라고요. 어떤 뱀픽 전략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위에서 뭐 세 개 다 뽑아도 아래에서 저희 바텀이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세 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뽑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페이지 선수 1세트 상대가 이즈리얼의 애쉬, 세나까지 밴을 했었는데요. 직스, 레오나를 꺼내 드시더라고요. 페이지 선수의 좀 넓은 챔프폭이 돋보였던 선택이었는데 본인의 챔프폭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연습하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직스가 요즘은 메타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냥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네, 멋진 활약 보여주셨습니다. 캐니언 선수, 또 니달리가 캐니언 선수의 모스트 픽이기도 하고요. 스킨의 주인인 만큼 좋은 활약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경기력 만족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은 그래도 좀 몇 번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한타 때 몇 번 살짝 아쉬운 감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창이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트 캐니언 선수의 정글 스카노가 등장을 했는데요. 다음 패치 때 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딱 꺼내시더라고요. 픽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습 과정에서 몇 번씩 써보다가 괜찮다 싶어서 오늘 대회에서 한번 써봤는데 그냥 쓸만한 탱정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착취 스카너 캐니언 선수가 생각하시기에 오늘 활용해보니까 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 궁극기를 좀 잘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잘 못 써가지고 네. 네. 저는 궁극기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14.6 패치되면 또 더 버프 받아서 네. 딱히 못 넣을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선수, 바텀에서는 페이지 선수가 애쉬를 빠르게 선픽을 했고요. 리엔즈 선수는 블리츠 크랭크를 꺼내 들었는데요. 바텀에서 좀 어떻게 하고자 한 걸까요? 일단 애쉬가 살아가지고 애쉬가 요즘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애쉬를 먹었는데 리엔즈 선수가 블리츠 크랭크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블리츠 크랭크를 했습니다. 네, 애쉬로 정말 멋진 장면 오늘도 많이 만드셨는데 특히 초비 선수와 함께한 2-2 쌍포 대결도 멋졌고요. 킬 캐치 능력이 정말 엄청나시더라고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이 판이 그 MSI 그 세즈 벌츠처럼 애쉬 벌츠로 좀 상대가 벌츠 그램 맞아줄 챔프가 없어가지고 네. 킬 먹기 좀 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킬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바텀 듀오의 모습을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역시 페이지 선수의 멋진 카이팅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애쉬로 이런 플레이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이때 그냥 왼쪽을 정말요? 보러 갔어야 되는데 제가 오른쪽을 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왼쪽으로 보러 갔으면 그냥 딜러들을 잡아서 좀 더 구도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보기엔 또 멋진 카이팅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 출시되는 젠지 팀 감정 표현이 또 너무 귀엽더라고요. 마스코트 젠랑이가 또 춤을 추는 모션을 보여주던데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캐니언 선수 어떠신가요? 네, 엄청 귀엽게 만든 것 같고요.
게임에서 쓸 때 좀 쓰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페이즈 선수는 어떠세요? 일단 너무 귀엽게 나온 것 같고 안 그래도 귀여운데 선글라스까지 껴가지고 더 귀여워지는 것 같습니다.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죠.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하나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1위와 2위의 대결이기도 하고요. 만약 젠지가 2-0으로 이기게 된다면 정규 시즌 최고 득실차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하게 되거든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캐니언 선수.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전 마지막 경기라서 이제 마지막 플레이오프 전에 마지막으로 경기력 잘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선수도 부탁드립니다. 플레이오프 전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또 상대가 2등 팀이고 강팀이다 보니까 꼭 이겨서 기세에 이어서 플레이오프까지 이어가고 싶고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경기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